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누구보다도 위대하시어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부활 4주일은 성소주일이죠. 그래서 성소주일날 항상 듣는 요한복음의 말씀,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우리가 또 목자이신 예수님을 잘 알기에 그분을 따른다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일상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이 일상을 하느님께서 주신 나의 삶으로 잘 받아들여서 그 소명의식으로 일을 하게 되면 하느님의 부르심에 충실한 삶을 사는 그러한 양의 삶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런 하느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의 일에서 얼만큼 하느님께서 불러주신 소명의식을 갖고 사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에도 영성이 있다, Workplace Spirituality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오늘 성소주일이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느님의 말씀대로 하느님께서 주신 이 일에 대해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모든 사람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일과 분리시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일을 자기가 선택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느님께서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처음 시작할 때 원대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내가 공부를 해서 이러이러한 재능을 꽃피워서 내 자신을 실현시켜야지 세상에 이러한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그런 큰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시작하고 꿈을 꾸지만 어느 순간 좌절을 느끼게 됩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전선에 나가서 1차적으로 우리는 절망을 하게 되죠. 일자리를 얻었다 하더라도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원하는 직업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하느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우리의 일상과 세상에서 요구하는 자신의 직무 사이에 갈등을 느끼는 사람도 많습니다. 일자리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이야 더더군다나 더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또 일과 상관없이 가정을 일구어서 아이를 돌보는 그러한 어머니로서의 삶도 사실은 효율성과 그리고 이윤을 창출해서 경제적인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 이 세상의 삶과는 조금 다른 가치를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얻어지는 그런 갈등을 느끼는 어머니들도 많이 있습니다. 육아 그리고 출산, 이것이 내 자신의 어떤 자아 실현과 상반되는 듯한 느낌을 가질 때 점점 결혼율은 또 출산율은 떨어지고 혼자 살아가는 독신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가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떠한 하느님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며 살아갑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을 하면서도 그러한 갈등을 겪고 있는 분들은 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30년 치과 원장으로서 일을 하셨던 이철규 원장님, 오늘을 그날처럼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월요일 아침에 내규에 위반된 일을 지시하는 상사를 맞이할 때, 부당거래를 요구하는 협력업체 사장을 대할 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트집 잡으며 신랑 일을 하는 진상 고객을 마주할 때, 예를 들면 10년 동안 틀니를 잘 쓰고 있다가
틀니 망가졌다고 환불해달라는 고객이 있다고 하네요. 보험료 지급받고 싶어서 허위 진료 기록을 작성해달라고 자꾸 권고하고 또 해달라고 요구하는 지인을 만났을 때, 과잉 진료를 권하는 업계 관행을 따르라고 압력이 들어올 때,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느님의 뜻대로 자신의 일을 할 것인지가 참 힘이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분이 쓰신 간략한 글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사로서 나는 어찌 보면 매일 각양각색의 환자들 앞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세상은 나에게 그럴수록 더욱 공격적이 되라거나 견고한 방어막을 치라고 권한다. 그래야 나중에 골치 아픈 일을 겪지 않게 된다고 속삭인다. 그러나 신앙은 오히려 내게 무장을 해제하라고 한다. 보호막을 걷어내고 환자를 인격적으로 대하며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라고 한다. 나는 수년 전 하느님의 은혜를 깊이 맛본 이후 어떻게 하면 주일의 신앙과 일터에서 보내는 6일의 신앙을 일치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는 중이었다. 경쟁과 효율성, 생산성이라고 하는 기업의 가치가 판을 치고 있는 일터에서 정직, 배려, 존중, 관용,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타인을 대접하라는 황금률, 환자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 등 신앙적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을지가 문제였다. 네, 일을 하면서 세상에서 요구하는 가치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신앙인의 태도, 삶의 가치를 우리가 갈등을 느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늘 우리 신앙인들의 삶 속에서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하느님의 소명대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자꾸 던지게 만듭니다. 또한 직장을 잡지 못하고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으나 실현하지 못해서 꿈을 접어야 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 지금 일을 하고 있어도 내가 뜻하는 일이 아니고 또 일자리가 없어서 집에서 쉬는 수많은 청년 구직자들, 어떻게 하느님의 소명을 내가 발견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이 놀 수는 없으니 마지막에 일자리를 찾다가 보잘것없는 일을 하면서 불만과 불평이 쏟아져 내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님의 소명을 느낄 수 있을까요? 존 로널드 톨킨이라는 작가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반지의 제왕을 써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작가 대열에 올랐죠. 그런데 이 작가가 이러한 반지의 제왕을 쓰기 전에 굉장히 고민하고 힘겨워서 갈등을 느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진 수많은 민족과 인종들 그리고 문화의 자료들을 수집하면서 세상에 가장 큰 걸작을 만들겠다고 원대한 꿈을 꾸었지만 정작 자기가 늙어가면서 한 번도 제대로 된 걸작을 내놓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마음에 자기 자신에게 깊은 우울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창가를 내다보는데 자기가 그토록 아끼던 나무가 주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상처를 내고 나뭇가지가 부러진 것을 보며, 아, 내가 진짜 큰 대작을 남기려고 했지만 저렇게 볼품없는 나무가 되어버리면 어떡할까 라는 생각에서 자신이 니글의 이파리라고 하는 단편소설을 짓고 그 소설의 내용을 통해서 스스로 위로를 받습니다. 니글의 이파리, 니글이라는 말은 쓸모없는 일을 하면서 허송세월 하다가 시간을 보낸다, 뭐 이러한 의미라고 하네요. 그러한 사람의 이름을 등장시키면서 이 니글이라는 사람의 이파리가 자기 자신과 같다라는 의미에서 단편소설을 쓴 것이죠. 니글이라는 사람은 화가였습니다. 이 소설에 등장한 화가는 완벽주의자로서 자신이 세상에 위대한 대작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다리로 올라가야만 그릴 수 있는 큰 캔버스를 하나 마련하고 그 위에 자기가 꿈꾸던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그런 나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 나무 뒤에 더없이 찬란하고 아름다운 배경을 꿈꾸고 그 나무를 보는 사람은 너무도 아름다운 나무에 심취해서 그 나무 아래에 깃들면서 그 나무에서부터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무 큰 기둥을 그리고 가지를 그리기 시작했는데
기둥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수백 개 수천 개의 가지를 하나하나 완벽하게 그리기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습니다. 하나의 가지를 그리는데 수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가지를 그리는 중에도 이 화가는 주변의 사람들이 도움을 청할 때 그거를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도움을 청하면 항상 뛰어나가서 도와주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가서 그림을 완성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네의 한 아주머니가 독감에 걸려 의사를 불러야 되는데 자기가 갈 수 없으니 대신 의사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가지고 듣고 비가 오는 중에 의사를 청하러 나가다가 자기도 그만 독감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그린 그림은 고작 그 나뭇가지에 달린 이파리 하나였습니다. 완성되지 못하고 그냥 초라한 작품으로 끝나버린 그 그림은 그 마을 한 박물관 뒤편에 전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니글은 세상을 떠나서 갑자기 눈을 떠보니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큰 산을 향해서 떠나는 기차 속에 몸을 싣고 그 산을 향해서 가면서 두 가지 음성을 듣습니다. 이 바보 같은 인간아, 너는 쓸데없는 일로 시간을 낭비하다가 너의 대작을 완성하지 못한 그런 실패한 사람이다. 이런 음성이 들어오고 또 한편에서는 아니다. 너가 도와줬던 수많은 사람들이 너로 인해서 얼마나 큰 도움을 받고 사랑을 느낄 수 있었느냐. 너는 보잘것없는 선행을 베푼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너에게 큰 의미 있는 일이었다. 두 가지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는 가운데 산 중턱에서 그는 자기가 그리고 싶었던 크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나무를 발견합니다. 자기가 꼭 화폭에 담고 싶었던 그 나무를 발견한 순간 그는 너무도 기쁜 나머지 하느님께서 나를 축복하셨구나 하고 외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톨킨은 자기 자신을 니글에 비유합니다. 완성으로 대작을 이끌고 싶은 자기의 마음에서 그걸 이루지 못할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을 그 소설에다가 투사하면서 결국 자신은 완성된 대작을 결과적으로 내는 것보다는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조그마한 한 하루하루의 과정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결국 결과가 아닌 과정에 충실하게 되는 것이죠. 결과는 나중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설사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신의 삶에 의미와 목적,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그런 마음으로 한편 한편 조그마한 자신의 삶에 충실했을 때 결국 완성할 수 있었던 대작이 세상에 나타납니다. 톨킨은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업적을 세상에 크게 드러내지 않으면 자신의 삶은 의미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정말 자신의 일이 의미 있다는 것은 대작이 아니라 그 대작을 꿈꾸며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것을 알게 되면 결국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심리치료와 상담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우리가 원하는 그 상태를 목표로 잡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표 지향적인 치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후에는 과정 지향적인 치료라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를 이루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충실했다면 이미 나는 그 목표를 이루었다고 보는 것이죠. 즉 내가 원하는 목표가 내 삶에 달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는 이미 그 목표를 지금의 이 순간에 달성할 수 있고 그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더 데레사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위대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을 위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사랑을 위대하게 하는 것과 위대한 사랑을 하는 것과의 차이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크고 위대한 일을 해야만 의미와 목적을 찾겠습니까? 아니면 내 자신의 앞에 있는 보잘것없는 일이지만 이 일을 정말 위대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을 우리가 맞이해야 할 것입니까?
사실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에 의미와 목적을 지닐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이 하느님께서 주신 소중한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별 볼 일 없는 일일 수도 있지만 하느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일입니다. 아무리 직업에 귀천이 없고 일에 귀하고 귀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 하더라도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세상의 관점은 늘 거기에 가치를 매기게 됩니다. 또한 내가 이렇게까지 공부하고 이렇게까지 자신을 위해서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신에 맡겨진 일은 너무도 보잘것없이 느껴질 때 좌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느님께서 이 일을 완벽하게 온전하게 함으로써 내 자신의 일의 의미가 완성된다는 그러한 소명의식을 갖게 되면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일을 통해서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느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나의 관점만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크고 위대한 일을 하기에는 너무도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 앞에 있는 일을 위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항상 매일의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는 그런 하느님을 따르는 양의 길을 걷도록 해봅시다. 네, 이제 우리들이 콩을 삶아갖고 이렇게 청국장을 황토방에 띄웁니다. 황토방, 이렇게 우리 황토방에서 이 집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유기농으로 우렁공법으로 하는 6만지기를 우리가 집을 사갖고 와서 이 띄울 때 이 청국장 안에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청국장을 제대로 띄우는 거는 이렇게 구수한 냄새가 나야지 뭐 썩는 냄새가 나면은 썩은 거예요. 그게 부패취, 부패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 여기 한번 봐봐. 이 진이 이렇게 싹 일어나야지. 이쪽으로 와서 해봐. 진이 싹 일어나면은 청국장이 잘 뜬 겁니다. 이렇게 실같이 좀 밀어봐 한번. 지금 실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잠깐만. 이렇게 진이 이렇게 실같이 지금 보이시죠? 실같이 이렇게 나와야만이 이 청국장이 아주 잘 뜬 겁니다. 정말 냄새가 아주 좋습니다. 이 진 하얀 게 다 진입니다. 이거 바실러스 균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띄워서 진공 포장을 해서 택배로 보내드리면은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청국장 찌개를 끓여 드시기도 하고 제가 권하는 거는 나물하고 무생채하고 고춧가루 참기름 조금 넣어서 비벼서 드시는 거예요. 진공 포장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렬로 세워서 5개씩 넣고 진공포장으로 하면은 아주 공기도 안 들어가고 깨끗한 청국장 가루 찌개를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이 꽤 걸리네. 네. 30초. 바람을 다 빼고 그 다음에 진공포장으로 이렇게 제품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생태마을에 전화를 하시면은 17개? 18개인가? 17개를 해서 주문을 하시면은 저희들이 택배비를 받지 않고 이렇게 포장을 해서 집으로 보내드립니다. 옛날 어머니 생각 많이 나시는 분들 이 청국장 주문하셔서 집에서 저녁에 냄새는 밖으로 안 나가니까 집에서 끓여 드셔도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아마 괜찮으실 겁니다. 제가 직접 집어서 먹어보니까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우리 거는 이렇게 많은 좋은 유익한 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